이번 시간에는 정규 표현식에서 치환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제는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제가 우리 수업 초입에서 말씀드렸던 예제를 실제로 프로그래밍 쪽으로 구현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자, 여기에 있는 요 생활코딩이라는 생활코딩의 URL은 무엇무엇이고 네이버의 URL은 무엇무엇입니다. 라는 이 텍스트에서 여기 URL에 해당되는 부분만을 찾아서 그것을 링크로 바꿔주는 것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우선은 첫 번째 패턴을 정의해야겠죠. 자, 정규 표현식 패턴을 저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 이 패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정규 표현식을 직접 공부하셔서 공부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content라고 하는 스트링이죠. 이 스트링에 replace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는데 그 메소드의 첫 번째 인자는 예, 패턴이 오고요. 자, 여기 오는 겁니다. 자, 얘가 이렇게 온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로는 텍스트를 전달한 것이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함수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함수는 어떻게 동작하냐면 이 replace라고 하는 저 메소드 안에서 이 메소드가 실행될 때 자, 이 URL 패턴에 해당되는 텍스트를 찾을 때마다 즉, 여기에 있는 이것과 여기 있는 네이버의 주소 이 두 가지가 다 URL이죠. URL을 찾을 때마다 두 번째 인자로 전달된 함수가 replace라는 메소드 내부적으로 호출됩니다. 그리고 호출될 때 자바스크립트는 그 호출된 시점에서 검색된 문자열 즉 여기 있는 이 URL을 검색했을 때 이 함수를 호출했다면 이 URL을 첫 번째 인자로 전달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인자를 받아서 그것을 어떠한 텍스트로 가공을 한 다음에 리턴을 해주면 예, 그 오리지널에 있었던 정보는 우리가 리턴해준 정보로 치환이 되고 그 작업이 다 끝나면 최종적으로 변경된 내용을 문자열로 리턴해줍니다. 자, 그것을 호출해보면 여기 있는 이 URL에 단지 URL만 적혀 있었던 부분에 링크 태그가 붙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실행 결과는 링크를 태그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말씀드린 이 함수를 호출하는 이 부분은 우리 수업에서 값으로서의 함수와 콜백이라는 부분 뒤에서 살펴볼 내용인데요. 거기서 저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저런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니까 이 부분에서 잘 이해가 안 가시면 뒤에서 살펴보게 될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규 표현식에 대한 이야기를 마쳤고요.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규 표현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충분하게 소개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또 우리 수업의 포맷이 있고 또 수업의 어떤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규 표현식에 대해서 너무 깊게 다루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정규 표현식 자체에 대한 부분은 우리 생활코딩에 있는 정규 표현식 수업을 보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